더운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기준 금리는 0.75%로 해서 사상 최초로 0%대의 금리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이럴수록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더욱더 고조되겠죠? 오늘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 사업하기 좋은 지역, 송파구 지역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송파구 시세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여러 개발 호재로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송파구 아파트 그리고 소형 주택 시세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아파트 서울시와 송파구 지역의 시세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평균은 평당 2,61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서울시 평균은 평당 3,198만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 서울시 평균 1,414만 원, 송파시 평균 1,549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평대 기준 아파트 전반적인 시세 상황. 매매 호가는 7억에서 22억대, 전세 호가는 나홀로 아파트 포함해서 4억에서 10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으로 해서 투룸입니다. 원룸입니다. 12평, 6평으로 해서 분양시세, 전세시세, 월세시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규모와 인구면에 있어서 33.88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에 총 2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통 여건 아주 편리합니다. 지하철 노선만 해도 29개의 역사가 있고요. 노선 수만 해도 6개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전통 있는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는 지역, 바로 송파구입니다. 특히나 서울 동남권의 경제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한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특히 인접지, 송파구 포함해서 투자 이 기업체와 종사자 수만 해도 기업체 2만 5,211개, 그리고 종사자 수 24만 5,699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대거 일어나는 곳이 바로 송파구 지역임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예, 호재 들어가 볼게요. 교통의 호재. 무려 3개의 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한 지역의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잠실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지정이 났습니다. 다른 자치구 중에서도 월등히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관광 중심권으로 발돋움하는 지역, 송파구 지역인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무려 3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KTX 수서 역사 개발은 500만 명의 배우 수요층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재적 건축 이주 수요. 이렇게 송파구는 전역이 개발의 밭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다수의 재건축 사업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이런 신시가지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되는 모습 도모해 보실 수 있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특히나 젊은 인력들이 넘쳐나고 1인 가구 수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소형주택 이주로 접근하시는 게 매우 유리한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가 투자 예시 드려볼게요. 12평 내외 투룸으로 해서 실면적입니다. 분양가격 3억 5천만 원인데 전세 3억 원에 놓으면 5천만 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분양가 대비해서 임대 수준, 월세 수준 상당히 높은데요.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 100에서 120만 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기에도 아주 적절하고요. 1.5룸 6평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2억 7천에서 3억 원대니까 전세 투자 시 6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시중에서는 매우 인기 높은 평형대가 되겠는데요. 보증금은 1,000에서 7, 80만 원의 높은 월세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송파구 지역도 소형주택으로 해서 투자 접목시켜 보시고요. 자세한 부분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